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이 2호선 착공 시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아니라 방향이다.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으로 주어질 광주 미래가 불안하며 암담하다. 미래를 향한 빛거울로 나아갈 것인지 땅굴 파다가 빛거울로 주저앉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주인된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들은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진정한 공론화는 한 번도 없었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자고 요구했습니다.